형, 저 대들부터 가르쳐 주시면 안 돼요? 제가 자세가 너무 안 나오는데. 아, 형, 왜 그러십니까? 그럼 가르쳐 주십시오. 너 대들부터 안 해봤잖아. 자, 여러분들 본의 아니게 그냥 얘들 이제 좀 피드백 좀 줄게요. 야, 대들부터 대충 해봐. 대충 찍어봐. 60인데 60 정도도 힘들 것 같은데 대충 들어봐. 다시 한 번만 다시 해봐. 다시. 오케이. 봐봐. 너 이거 다리 쳐. 네. 너 아직 대대를 한 번도 안 해봤지? 네. 보기만 하고. 그래도 60은 어찌됐든 끄는데, 형이 원하는 건 이제, 너 원RM이 250밖에 안 나왔다고 하는 얘기는 솔직히 이거보다 덜 들 줄 알았어. 근데 일단 힘을 어거지로 들긴 되네. 근본적인 힘이 있는 것 같아. 오늘부로 3대간 300 나오게 형이 교정 좀 해볼게. 봐봐, 일단 잡아봐. 네 하는 거 지금 두 개 보여줘봐. 하나 더. 오케이, 내려. 자, 일단은 과신전을 한단 말이야. 네. 과신전하면 허리가 좀 아플 거고. 네. 그리고 네가 좀 팔이 길잖아. 네. 팔이 길어 잡아봐. 팔이 길어서 너는 약간 스모 쪽에 어울려. 근데 만약에 네가 그래도 훈련 하고 싶다 그러면 엉덩이 살짝 더 들어야 돼. 그다음에 상체를 앞으로 기울여야 돼. 좀 더 앞으로. 그렇지. 그러니까 역도성 데드리프트는 수직으로 들어서 이제 클린을 하는 거면 일반적인 데드리프트는 내려봐. 좀 너무 앞쪽으로 기울었어. 살짝 엉덩이 내쳐, 낮춰봐. 그렇지. 이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일어나봐. 팔 밀어. 허리 너무 피지. 하지 말고 내려 다시. 하나만 더 해봐. 다리로 밀어 쭉. 오케이, 내려봐. 어때 지금은? 좋아요. 안 아파요. 네. 중요한 건 뭐냐면 신경부터 잘 아셔야 돼요. 너도 잘 들어, 알겠지? 지금 우리 몸이 접히는 부분이 어디야? 물론 지금 무릎도 있고 고관절도 있겠지만 일단 크게 보면 허리야. 그렇지, 허리가 펴지고 다시 굽혀지고 이러잖아, 그렇지? 근데 네가 이것을 기준으로 허리, 즉 상체가 이 기준으로 이렇게 움직인다 생각했을 때 이렇게 이럴 때는 허리가 다치는 거야. 그게 아니야. 일어나는 거야. 즉 일어나는 거라고. 그래서 이쪽 기준, 척추 기립근 위주로 돌려서, 원을 돌려서 일어나게끔 데드리프트 하면 무조건 허리 통증이 있는 거고. 그게 아니고 승모근 기준으로 승모근이 일어나고 말 그대로 고관절, 무릎도 그냥 다 같이 동시적으로 그냥 수직을 이용해서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펴져. 알겠지? 네. 또 잡아봐. 어제 내가 방송에 말한 거지만 팔로 당기는 게 아니야. 팔 지금 살짝 잡아. 그렇지? 네. 살짝 잡은 상태에서 형이 느낌 알려줄게. 쭉 당겨. 맨 마지막 당겨지는 부분이 승모야. 승모 쭉. 승모를 쭉 잡아. 당기고 있어야 돼. 그렇지. 이 상태에서 승모는 그냥 수직으로 올라가야 돼. 그냥 승모는 수직으로, 골반도 수직으로. 그렇지. 오케이? 자세가 펴지게 돼 있어. 다시 내려가 봐. 두 개만 더. 오케이. 내려봐. 다시. 오케이. 기본적으로 봤을 때 대단 30도일 줄 알았는데 일어나봐. 신체가 유연하고 좋네. 자세가 잘 나오네. 무게 좀 늘려도 될 것 같은데? 오늘 공식적으로 3대 300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너는 80으로 해. 어찌 먹어 보니까. 니는 이제 형이 방수 끄고 알려줄게. 알겠지? 자, 운동해라. 승모근 당긴 상태 그대로 일어나 다섯 개. 조직을 일어나는 거야. 승모근 당겨. 오케이. 오케이. 내려놓고 기다렸다 해야 돼. 당겨놓고. 오케이. 두 개 더 당겨놓고. 그렇지. 끝.